19금 걸려 있죠. 오늘 지금 1시간 저 오늘 1시간만 일단 19금 걸고 일단은 이게 지금 온전히 한 장이 남아가지고 내가 오늘 처음 1시간만 19분 걸려고요. 역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좀 떨떠름해졌네. 일단은 일단은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마시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어차피 좀 천천히 마실 거라서 급하게는 안할 거예요. 잠깐만. 내가 뭐좀 채워놓고 오늘 그래. 어차피 19분 걸려 있으니까. 오늘만 잠깐 걸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뭐 이런 게 걸렸어? 잠깐만요. 일단은 술 맛은 굉장히 떨떠름하고요. 좀 약간 시간이 지난 뒤에 마시는 거라서. 역시 나는 적포도주보다는 백포도주가 약간 좀 좋은 스타일이에요. 네. 지적인 홍익인간이 되는 시간. 아이고, 뻐근해라. 이게 약간 지금 술이 들어간 상태라 그런가? 사실 술이 들어간 지는 좀 됐거든요. 술좀 들어간 상태라서, 약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더워. 상대적으로 굉장히 덥게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너무 많이 마시면 이제 뭐 피부에 좀안 좋아지고 막 그렇긴 한데, 피부에 좀안 좋은 모습이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술 마시면 약간 안 좋아지는 모습이 좀 빨리 나와요. 피부로는. 그 성격은 잘안 변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빨리 빨개지고 좀 정신적으로는 멀쩡해지는. 정신적으로는 그냥 잘 버티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거고요.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걸고 하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두피에 뭐가 난것 같아가지고. 두피에 뭔가, 그 손으로 이렇게 두피를 만질 때, 뭔가 좀 약간 불룩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약간 두피 트러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두피가 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 심적 스트레스라는 게, 약간 디자이너도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헤어 디자이너도. 승훈 씨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좀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살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아요? 특히 BJ들처럼 그렇게 감정 노동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렇고요. Oh, sorry. 아까 되게 열심히 먹어가지고. 아, 근데 탄산은 한 잔밖에 못 마신 건좀 안타깝다. 술 마시느라, 옛날 제가 뷔페 가면, 진짜 접시 가져올 때마다 탄산을 항상 마셨거든요? 근데, 20대가 되고 나니까 이제 술을 마시잖아요. 성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이제 술을 곧잘 먹으니까, 성인이 돼서 이제 그 뷔페를 가서도 술을 마시게 돼요. 아무래도 물론 이제 뷔페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술은 따로 결제해요. 뷔페에서 다른 음식은 상관없거든요. 다른 음식은 상관없는데 보통 술은 따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좀뭐 그런데 맞아요. 술은 따로 결제해요. 원래 뷔페에서. 뷔페에서 이제 그런 모임이 있어서 그런 주는 술이 있거든요. 모임 있으면 뭐 이제 수, 뭐 와인 같은 거 주문할 수 있고 맥주를 주문할 수도 있어요. 하여간 근데 그거는 이제 술은 결제를 따로 받으니까 사실 조금 그 약간 금액이 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모히또는 원래 그술 들어가는 거잖아요. 술 성분인데. 그 모히또 만들 때 보통은 근데 술기운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뷔페에서 나오는 모히또는 술기운이 좀 약하다 보시면 돼요. 술기운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뷔페 모히또는 얘는 애들이 막 음료수를 막 열심히 마시잖아. 그 애들이 손이 가다 보니까 술을 못 만들어요. 보통은 그렇다고 봐요. 근데, 애슐리 같은 경우는요, 애슐리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뭐냐. 애슐리 가본 사람들은, 와인을 마실 때, 뭐냐. 그게 있죠. 그러니까, 그 스파클링 와인은, 그거를 마실 수 있어요. 그 스파클링 와인은 애들은 마실 수 있어요. 아니, 애들이 아니고,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와인이 몇개 있어요.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와인이 몇개 있는데, 일단 뭐 그렇다는 거고요.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와인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애슐리 이런 데서 무료 와인은 한 번은 마셔봤죠. 그리고 이제 또뭐 다른 몇몇 어른들하고 갔을 때 그때 그 마신 거는 사실 그거예요. 뭐냐 그때 마신 거는
좀, 그 뭐냐, 그 뭐라고 해야 되니? 그때 마신 거는 좀, 뭐라 해야 되냐? 그때 마신 거는 약간 그게 있어요. 그때 마셨던 거는 뭐라고 해야 되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냐? 하여간 뭐 그게 있죠. 그때 마셨던 걸로는 그냥 그 기본 싼 거. 싼 거는 공짜로 마실 수 있어요. 애슐리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막 대낮에 막 뷔페에 가서 마시고 나오면 그 낮에 길거리를 막못 걸어 다니죠. 사실 좀 그게 좀 아쉽기는 하고요. 그렇고 사실 이거는 이제 프랑스산 와인인데 아까는 칠레산 마셨었어요. 아까는 칠레산 마셨고 지금은 이제 프랑스산 마시고 있는데 원래 딱 입에 머금어야 되는데 뭔가 달달한 느낌이 없어. 저는 그러니까 좀 저는 술 마시면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 뭔가 달달한 느낌. 좀 약간 그 되게 좋은 사람들하고 마셔야지 사실 술은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 좀 술을 같이 마시기 싫은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이 잘안 들어가요. 술이 잘안 들어가고 그리고 술이 잘안 들어가게 되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냐? 잘안 들어가게 되는 게 있고, 좀잘안 들어가고, 좀 되게 좋은 사람들하고 마시면, 좀 평소보다 주량이 좀 늘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주량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주량. 제가 소주 기준으로는 원래는 예전에는 반병 마셨는데 어릴 때는 근데 이제 술은 좀 마시면서 늘잖아요. 술좀 마시다 보면 술은 좀 늘어요. 나중에 이제 좀 세상의 쓴맛을 알게 되고 나서는 1이 각일병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진짜 각일병이 돼요. 그때부터는 막 각일병이 되고 막 여러분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해병대 동기 모임 막 이런 거 가면요. 그 해병대 동기 모임 술 겁나 잘 마시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 유튜브 동영상 중에 가끔 막 그런 게 뜨는 게 있어요. 그 해병대 동기 모임에서 그 테이블에 소주병을 겁나게 채워놓고, 그 해병대 박수 있잖아요, 이거. 막 박수 이렇게 하고, 막, 하나, 둘, 셋, 둘,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우렁차게 팔각모 사랑이란 막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디, 그 펜션 같은데 MT 가가지고, 거기서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는 거야. 참 즐기더라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팔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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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이 막 이러는데 오 어떻게 저렇게 많이 마실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즐기구나 이 사람들. 근데 사실 그래요. 꼭 해병대 모임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런 의미 있는 모임들이 있어요. 되게 술잘 마시는 모임. 그런 술잘 마시는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모임들을 가면요. 굉장히 술을 잘 마셔. 진짜 막 뒤풀이 같은 거 가면요. 진짜 막술 마시고 막 하면서 시간 되게 잘 가요. 시간이 되게 잘 가고, 또뭔 얘기 하려고 했지? 그리고 의외로요, 술을 안 마시고도 뒤풀이를 뭔가 밤새 할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술을 안 마시고도. 근데 술을 안 마시게 되면요, 솔직히 좀, 몰라, 술을 안 마시는데 더 피곤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다? 막 MT 같은 데 가서 술 마시면요, 밤을 새요. MT 가서 술 마시면 밤셀 때가 있어요. 밤 되게 잘 새요. 그렇고, 또 언제가 있냐면요. 되게 그런 술잘 마셨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MT를 갔으면요, 저는 MT 가면 보통, 그러니까 그런 MT 가면요, 저는 보통 술을 많이 마셔요. 많이 마신다기보다는 밤을 새면서 마셔요. 밤을 되게 잘 새요. 저는 MT 가면 되게 밤을 잘 새는 스타일이고요. MT 가면 술을 잘, 밤, 밤잘 새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제가 왜 밤을 잘 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좀 불안한 심리가 있어요. 예전에 막 어릴 때그 수련회 가고 그러면요. 이제 중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는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수련회가 아니고 수학여행 가잖아요. 고등학교 때그 수학여행 가면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면 고등학교쯤 가면은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애들하고 한 명씩 면담한다면서 술을 한 잔씩 따라줘요, 애들한테. 자, 선생님하고 짠하고 자, 한잔 마시자 하면서. 근데 그 선생님이 나한테만 맥주를 반 잔만 주는 거야. 내가 술을 못하는 줄 아셨나 봐. 1학년 담임 선생님 있었는데, 제가 술을 못하는 줄 알았나 봐요. 아니, 내가 술을 못했으면 내가 방송 켜놓고 술 마시지 않죠. 지금 방송 켜놓고 술 마시니까 지금 제가 19 걸어놨지.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기량이 되는데 왜 술을 못 마신다고 생각을 했었던 걸까? 그렇고요. 하여간 그래서 난 마셨어요. 마셨는데 어쨌든 술은 마셨는데 보통 둘째 날 밤에,
둘째 날 밤에 막 담임 선생님들이 막그 술병을 들고 막 다녀요. 막그 술병 들고 다녀서 그래서 그 고등학교 수학여행에 대한 그 추억은 그런 이제 둘째 날 밤, 2박 3일 일정의 둘째 마지막 밤이 되면 딱 선생님이 애들을 한 숙소에 다 모이게 해요. 한 방에 다 모이게 해서 그 애들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그 이제 거기서 일단 한 방으로 들여보내 가지고 애들 다 마시게. 응. 애들 다한 잔씩 마시게 하고 그냥 면담한다면서 술을 주는 거야. 와, 물론 형식상 면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 앞에서 술 마시는 거니까 뭐 괜찮다 막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약간 그게 있었어요. 그제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은 음악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캔맥주를 사갖고 들어왔고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은 문학 선생님이었어요. 제 문과였으니까 문과반이었으니까 그 문학 선생님이 그 담임이었는데 그분은 소주를 갖고 아주 그냥 무슨 응? 나름 설악산이니까 나름 그 산의 그 전기를 느낀다고 약간 막걸리를 갖고 들어올 수 있지 않던 그것도 아니야. 그 있잖아요. 그 등산한 분들 중에서 막걸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등산하면 막걸리지 막 이런 거. 그제 유튜브 가면요. 그제 유튜브 가면 있어요. 그 주황산 갔을 때 제가 그때 동영상 한 컷에 그 막걸리 한잔딱한게 있거든요. 막걸리 한잔캬한게 있는데 그때는 근데 안주로 막 전복을 입에 머금고 있었을 때라서 그래서 입안이 좀 뭔가 깔끔하지 못했어요. 그 주황산 갔는데 그렇구요. 잠깐. 그래서 그 수학여행 가면 그냥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수학여행을 가면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면 어우 이거 술 마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 살짝 예상은 했었어요. 아 물론 사실 수학여행의 최고봉은 그 예전에 그 뭐냐 코미디언 이정수 씨가 그런 얘기를 한적 있죠. 자기가 그 수학여행 가려고 할때그 뭐냐 처음에 이제 학교로 그 집결 장소인 학교로 가려다가 그 집에서 뭔가 하나를 빼먹고 와가지고 다시 집에 갔다는 거예요. 다시 집에 갔는데 빼먹고 온게 있었어. 화투. 하여간 그렇고요. 하여간 그래서 수학여행 때는 뭐 맥주하고 소주 그런 것만 먹어봤고 그다음에 대학 가서는 막걸리도 마셔봤고 대학에 가서는 막걸리 당연히 그 답사 가서 막걸리도 마시죠. 그 답사 가면 소주, 맥주, 막걸리까지는 섭렵을 하고 가끔 막그 대나무 소주 막 이런 거막 갖고 오는 선배들이 있어요. 그럼 또 마셔. 그렇고 그리고 나 답사 갔을 때 사실 나도요 그 스캔들 날 뻔한 적은 있었어요. 답사에 가서도 그런 술 마시면 답사 가면 진짜 매일 밤술 마시잖아요. 그알 사람들은 알 텐데 답사 가면 진짜 막
거의 매일 밤술 마시거든요. 그 매일 밤술 마시는데 그래서 진짜 답사 가면 진짜 매일 밤 술이에요. 사학과는 그러니까 한국어 문학과하고 그러니까 국어 국문학과 국문과 한국어 문학과하고 그 한국어문하고 그런 그 사학과 쪽은 네 굉장히 뭔가 그 많이 마시죠. 진짜 술잘 마셔. 몰라, 그 사람들이 잘 마시는 건지 그냥 그 똘끼로 마시는 건지 그거는 좀더 봐야 될것 같고요.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 일단 뭐 그래요. 나는 그 사학과에서 나름 근데 이제 술 마실 때 그런 되게 끝까지 잘 달리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되게 그런 끝까지 잘 달리는 사람이었고, 되게 끝까지 잘 달리는 저는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일단은 그래서 엔간하면 거의 저는 그냥 끝까지 잘 달렸어요. 근데 이제 뭐냐? 이제 집행부에서 나를 좀 싫어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나하고 되게 철천지 원수인 애가 있어요. 걔는 이제 뭐냐? 걔는 이제 약간 좀 이제 답사 국장이었거든요, 걔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답사를 가기가 싫어진 거야. 네, 그래가지고 참 참, 뭐냐. 언제는 한번, 내가 4학년이 됐을 때도 불구하고, 참, 그렇게 나를 막, 대놓고 갈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때 이제 좀, 내가 이제 집행부한테 좀 빡쳐가지고, 좀 이제 내가 4학년 되고 나서는 집행부에 협조를 안 했죠. 그냥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는 난 답사 안 갔어요. 빡쳐가지고 답사 안 갔어. 그때는 진짜 빡쳐서 답사 안 갔고 진짜 그땐 답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내가 4학년 2학기 때는 막 실연도 당했었고, 딱 실연 당한 충격에 진짜 그런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 2박 3일 동안 같은 공간을 공유를 한다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답사를 안 갔거든요. 그때는 내가 답사 안 갔었는데, 그래서 결국 과에서 답사를 갔던 그 마지막 기억은 굉장히 안 좋게 끝났어요. 굉장히 안 좋게 끝났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였냐면, 그 뭐가 있었냐면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제가 이제, 가끔씩, 만나는 동생 있잖아요. 걔가 이제 가끔씩 그런 일일 매니저를 하는데 둘이 같이 어딘가를 그 구경을 갈 때가 있어요. 가끔은 이제 내가 그 방송을 했던 데를 가서 그 구경을 할 때도 있고요.
남한산성하고 그런 한성 백제왕 도길, 그리고 다른 항구역은 내가 어디를 답사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내 기억에는 총 세 군데를 갔던 걸로 알거든요. 세 군데를 어떻게 갔는지 내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기억이 안 나요. 분명 나는 그때가 그 답사를 가고 싶었던 그 리스트를 한 몇 개를 써놨었는데, 남한산성하고, 내가 남한산성하고 한성 백제왕도길은 그때 너무 임팩트들이 컸잖아요. 한성 백제왕도길은 몇 시간을 진짜 그냥 평지를 걸었고,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마천역에서 그 서문 쪽으로 겁나 빡세게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겁나 빡세게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이제 중간에 거기서 신임역캠 한 분 봤었죠. BJ, 막 서로 이제 셀카봉 들고 막 다니면서 가다가, BJ세요? 아, 안녕하세요. 하면서 되게, 되게 그런, 그런 설레이는 시간을 보냈었고, 하여간 뭐 그랬어요. 그때 그랬었고, 근데 그분 요즘도 방송을 하려나 모르겠어요. 그분이 좀 닉네임을 자주 바꾸세요. 그분이 닉네임을 좀 자주 바꿔가지고, 하여간 지금도 방송 꾸준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요즘은 되게 방송 좀 오래 했으면 좋겠는 막 그런 분들 있잖아.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방송들을 좀 오래 안 하세요.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BJ들이 뭔가 많아지긴 하는데 꾸준히 하는 BJ들은 몇 없어요. 물론 저는 그런 그 꾸준히 하는 진짜 그 소수 중에 한 명이지만 어쨌든 뭐 그래요. 아, 되게 떨봤다. 안주가 없어서 그런가? 근데 딱히 안주를 먹을 만한 게 없는데. 하여간 그런 좀 지금 안주 먹을 시간이 없어요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 갑자기 왜 술자리 게임을 하고 있지 내가? 그 술자리 게임 할 때 그 술자리 게임 할 때 굉장히 제가 은근히 게임 잘했었거든요. 저학년 때는 저학년 때 게임 잘했는데 이제 고학년 되니까요 새로운 게임들에 뭔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좀 새로운 게임들에 좀 적응을 못하면서 제가 그 다음에는 그거였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게임에 적응을 못했을 때는 그 새로운 게임에 적응 못했을 때는 하여간 그런 새로운 게임에 적응 못하고 뭐 그럴 때는 그땐 이제 술을 엄청나게 먹게 됐대. 진짜 막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럴 때는 술을 많이 먹고 안주 먹을 시간이 없어요. 네, 뭐 그랬단 얘기고요. 그리고 사실 그리고 제가 정말요 이제 군대 시절 이럴 때 빼고요 군대 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언젠가 휴가 나갔을 때 나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혼자서 막 술을 사서 마시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진짜로 그 혼자서 술 막 많이 마시고 막 그랬을 때가요 이제
논문 쓰다가 이제 논문 1차 발표를 하고는 그날 지도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까였어요. 지도 선생님한테 그날 엄청나게 까였고, 그리고 그날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는 이제 저 멀리 진짜 그날 통학버스 타고 바로 그 서울 와가지고, 왜냐면 파주 어딘가 가가지고 그 아는,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공원이 있거든요. 그 아는 공원에 가서 술을 한잔했죠. 진짜 막 혼술했어요. 진짜 막 그때 혼술을, 진정한 혼술을 그때 처음 해봤던 것 같아. 그 진정한 혼술을 처음 해봤던 것 같고, 네, 그래요. 그때 혼술 해봤고, 그때 혼술 했었고, 뭐냐, 그때 혼술 잠깐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혼술을 안 했었어요. 혼술을 안 하고 그냥 사람들하고 모였을 때오술 먹는다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술 먹는다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다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진짜 그런 혼술을 제가 하게 된, 본격적으로 혼술하게 된 계기는, 진짜 막 이제 직장 그만두고, 첫 직장 그만두고, 그 뭔가 술을 진짜 많이 먹고 싶었을 때가 있어요. 진짜 막 술을 많이 먹고 싶었을, 막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건 술 먹고 싶었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에 그때 술을 많이 먹고 싶었을 시절이 있었는데, 뭐 그렇더라고요. 그때 막 진짜 요즘 그거 있잖아요. 봉구비어, 봉주비어, 봉구비어, 봉주비어, 뭐 최군 맥주, 하여간 그런 되게 그 맥주 브랜드 해가지고 그 그게 있었거든요. 그 판교에 그런 진짜 그 맥주, 그 청담동 말자사롱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그런 데서 그 술에 진짜 어느 순간 내가 가서 혼술을 하고 있더라. 제가 막 혼자서 막 진짜 막술막그 봉주비어, 맞아, 그 봉주비어였어요. 그 봉주비어가 그 레몬 맥주가 그거예요. 작업주예요. 그 봉주비어가 진짜 막 그런 그 작업주여가지고, 그 뭐냐, 그런 그 작업주 마실 때, 아니 왜 이게 작업주일까 하면서 제가 그 레몬 맥주 그 한번 제가 그 마셔봤거든요. 근데 그게요, 맥주에다가 레몬 아이스티를 탄 거야. 레몬 들어가 있고요, 레몬 아이스티를 탄 거예요. 되게 그런 아이스티, 그 뭔가 그런 그 달달 달짝 달 새콤달콤한 맛 있잖아요, 아이스티가. 그래서 그게 뭐냐, 그 작업 걸기 딱 좋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그 뭐라 해야 되니? 하여간 그 뭐라 해야 되는지는 좀그좀 되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니? 좀 그럴 때가 좀 있었는데 그 하여간 작업주를 제가 마셔봤을 때는 오 이거 괜찮은 맛인데 하면서 저도 은근히 그 몇 번 마셔봤어요. 몇 번 마셔봤는데 오 이거 괜찮은 거야. 근데 요즘은 제가 그런 맥주 펍에 혼자 간 일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제가 이제 그 판교에서 가끔 동영상 몇 번 찍었을 때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술고픈 이유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 슈퍼기어로 할 때도요 몇 번씩 그런 때 있어요. 진짜 혼자서 술 생각이 날 때가 있는 거예요. 혼자 그런 술 생각이 날 때가 있어가지고 그 동영상 찍어서 올렸잖아요. 혼자서 혼자서 그 술 사서 그 판교역까지 걸어가면서 그 맛이 있는 거 참 추억이죠. 지금도 유튜브에 가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술고픈 이유 해가지고. 근데 그곳에 가면 술고픈 이유 했을 때요 제가 그때 그 뭐냐 제가 그때 그 뭔가 그때 제가 그 술을 마셨던 그 맥주집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술 마신 집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집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 집들이 지금 없어졌고요. 그래서 그 집들은 좀 없어졌고 지금은 그래서 그 술집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판교에서 뭔가 혼술하고 싶을 때 어디 가야 되나 좀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진짜 그 판교 거기를 되게 가을에 가면요 되게 선선해요. 그 가을에 막 되게 선선하고 막 가을바람 슝슝 불고 그러면 진짜 막 술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럼 술 생각이 나가지고 그 뭐냐 하여간 그런 술 생각이 좀 날 때가 있어가지고 약간 전 그런 거죠. 술 생각이 나서 그래요. 술 생각도 좀 나고 그래서 진짜 그 판교역 금토천이었던가? 정확한 하천은 이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 탄천의 지류가 있어요. 그 탄천의 지류가 있는데 진짜 그쪽 그 바람 선선하게 부는 그쪽을 가다 보면요 진짜 술 생각이 나요. 진짜 막 술 생각나서 막 진짜 막 술 생각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막 술을 막 많이 마시고 막 그러는데 진짜 막 술을 많이 마셔요. 술 막 많이 마시고 막 그러는데 하여간 뭐 술도 마시고 그때 이제 술도 마시고 그 하여간 뭐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그리고 술 많이 마시고 그래서 진짜요 제가 그 판교에서 술 마실 때요 막 술 마시다가 그땐 제가 이제 방송 초기였죠. 방송 초기 때 그때 슈퍼큐어로 프로그램 끝나고 판교에서 계속 그런 술을 마시다가 그런 술 마시다가
그걸 했었어요. 술 마시다가 이제 진 물론 제가 판교에서는 솔직히 제가 차 끊길 때까지 못 있어요. 판교에선 차 끊길 때까지는 이기야 힘들고요. 대신에 저는 그거는 해요. 차 끊기기 전에 그러긴 힘들고, 약간 그 뭐냐, 차 끊기기 전에는 그게 좀 힘들어. 그게 힘들고, 대신에 저는 그거예요. 서울에서는 차가 끊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차가 끊기면 제가 집에 갈 길이 없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는요, 서울에서는 진짜 저는 새벽에 술 마셔도 상관없어요. 서울에는 새벽에서 술 마셔도 상관없는 게 올빼미 버스가 있어요. 우리 동네는 올빼미 버스가 다니거든요. 그래서 막 어느 지역에서 술을 먹더라도요, 저는 항상 그런 뭔가 능력이 있어. 그런 지리적 감각이 있으니까, 근처 지역에 올빼미 버스가 다니는 그 정류소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근처 지역에 올빼미 버스 다니는 그 정류소까지 어떻게든 가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든 가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우리 동네에, 뭐냐, 우리 동네에, 우리 동네에 올빼미 버스, 우리 동네로 오는 올빼미 버스가 다니는 노선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곳으로 가서, 어쨌든 그쪽으로 해서든 갈아타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한번 했을 때가 있잖아요. 지난밤이었나? 지난밤에 뭐냐, 까로님 방송국에 앙케이트 조사, 할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던 적, 뭐,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한번 쓴게 있어요. 술 먹고 노트북 잃어버린 거. 제가 그때 술 먹고 노트북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되게 애를 먹었던 적이 있죠. 되게 그때 노트북 잃어버려서 제가 2013년 가을에 당시에는 좀 쓰기 좋았던 노트북을 잃어버렸다가 그 이후로 제가 2년 동안 노트북과 관련해서 좀 고생을 좀 했어요. 노트북과 관련해서 2년 동안 좀 고생을 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제가 갖고 있는 노트북 있잖아요. 윈도우즈 10 깔려 있는 거, 그 얇은 거. 그거를 지금은 쓰고 있는데 뭐 지금 뭐 그래요. 그럼 이제 노트북을 글쎄요. 그 노트북이 성능이 얼마나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막 게이밍 노트북이고 막 그랬으면 저는 방송을 했겠죠.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쭉 방송을 했었겠죠. 뭐 그랬어요. 그때 제가 노트북 한번 잃어버렸고 나 맞다 뭐 그거 나뭐 이따 앙케이트 조사 설문조사 뭐 해야 될게 제가 하나 더 있거든요. 한국 청년대 KYD 관련해서 그거 관련해서 2차 설문조사가 왔어요. 지금 제가 그거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는 그때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아까 제가 그 전에 그 1차 설문조사 때,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약간 시장과 관련된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방송 중에 하기엔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어.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그 방송 중에 하기에 뭔가 좀 쑥스러운 그런 설문조사가 있고요. 예전에는 제가 그런 그 설문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뭐 그러하고요. 잠깐만요. 에요 뭐 그랬었고. 잠깐만요. 이거를 비웠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계속 이걸로 가지 뭐. 어쨌든, 한 시간만 제가 홍익인간 방송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이게 한 모금에 끝나기엔 약간 좀 꺼림칙한 양인데, 이게 한 모금에 끝나기엔 좀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은 뭐 그래서 저는 그랬던 기억이 있죠. 제가 이게 그 19금을 푸는 순간 다시 보기가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모금을 깔끔하게. 마지막 한 모금은 굉장히 깔끔하게 맞췄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잔을 갖다 놓고, 노래를 뭘좀 틀어놓을까? 어차피, 풀 영상이니까 노래를 좀 뭔가 좀 틀어놓고, 다시 보기를 좀 나눌게요. 제가 여기서 다시 보기 나눌게요. 어차피 그술 먹방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기 나누겠어요.